지난 8월 31일 동국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 게시판에 폐강 관련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정원이 다쳤음에도 폐강이 된 EAS 수업 신청자입니다. 작성자는 EAS 수업 교원 확보가 되지 않아 폐강한 것이라 서술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EAS 수업 정원이 다쳤지만 교원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폐강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은 자신도 그러한 피해를 봤다며 공감하는 학생과 학교의 불만을 드러내며 변화 촉구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존재했습니다. EAS1에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개강 하루 전날에 이제 E클래스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EAS1이 담당 교원을 모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폐강을 시켰거든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접해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동국대학교는 공식 홈페이지에 최종 폐강 및 대체 신청 안내와 관련한 공지를 했습니다. 폐강 기준은 전공, 교직 등 교과목과 교양 교과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공, 교직 등 교과목은 신청자가 5명 이하일 경우, 교양 교과목은 19명 이하인 수업이 폐강됩니다. 그러나 이번 폐강의 경우 학교에서 안내한 공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폐강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BS 뉴스 김영서입니다.